네, 오늘은 신품 원더스완 컬러를 활용을 해서 IPS 백라이트 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구입하게 된 원더스완 컬러 백라이트 개조 킷입니다. 먼저 구성품을 보자면 우선 양면 테이프 있고요. 그리고 메인이 되는 액정과 보드가 있습니다. 절연 테이프가 있고요. 와이어와 그리고 그라스 커버가 있습니다. 오늘 개조에 사용될 원더스완 기기입니다. 한국에서도 발매가 되었는데 영실업에서 발매가 되었습니다. 십몇 년간 숙성을 시킨 원더스완 신품이 되겠고요. 자, 이 신품 원더스완 컬러를 활용해서 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가 된 원더스완 컬러입니다. 자, 이제부터 IPS의 개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액정은 제거된 상태고요. 하단에 이렇게 세 개의 돌기가 있는데 돌기 일부분을 잘라 주셔야지 화면 위치가 제대로 맞게 됩니다. 절연 필름을 붙인 액정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그리고 하단 쪽으로 밀착을 시켜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제대로 맞지 않을 경우에 화면이 정중앙에 오지 않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더스완 컬러의 경우 다른 휴대용 기기들 백라이트 계절기과 다르게 구입이 매우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알리에서 판매가 시작되어서 매우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개조 난이도가 매우 낮고 그리고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원더스완 유저라면 필수 개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고에 잠들어 있는 원더스완을 다시 꺼내서 플레이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이상으로 개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